OECD 국가 중 유방암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특히 요즘에 젊은 여성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방암 예방의 상징인 핑크리본 캠페인이 열려 유방암에 대한 많은 여성들의 인식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대한암협회가 주최하고 가천의대 길병원이 후원하는 2011 핑크리본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핑크 파티를 테마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핑크리본 캠페인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추첨을 통해 유방암 검진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유방암을 극복하는 길은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만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핑크리본 점등식을 마지막으로 화려한 끝을 맺은 이번 캠페인은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을 줬습니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관련 활동에 항상 사용되는 세계 공통의 상징물로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 가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